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또한 이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가가 있는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을 잘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으며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서서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여정을 잘 시작했고 온 세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일부는 이러한 불꽃을 계속 수년 동안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허둥대며 심지어는 일부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나타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나타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또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일련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기 1세기 독자들에게 주라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walking him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바로 계속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일련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 다니다가 결국 신앙을 버리기로 결심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물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엄격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마음을 냉담하게 했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자라면서 이 청년은 이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젊은이에게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종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의 삶 속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이 되실 분들, 또 이미 부모님이 된 사람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일련의 도덕률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삶을 살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하는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룰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의 다음 세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성한 정원과 같으며 그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함, 행위 또는 공로
이런 것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 박힌 식물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맑은 여름날에 비옥한 땅에 굳건히 자리 잡은 식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이자 원천이십니다. 마치 생기가 넘치는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에서 그 힘과 자양분과 활력을 끌어내며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비옥한 땅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이자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뿌리가 박힌 것이 비옥한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식물과 같다면 세움을 받는다는 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나무의 나이테만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식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비슷한 일인데 계속 자라나야 하는 나무가 지속적인 영양분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평행구절에서 나무가 초기 씨앗 없이는 싹을 틔울 수 없고 나무의 지속적인 성장이 영양분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없이는 시작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성경 밖에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하신다면 나무와 식물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자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든 나무나 식물이 이렇게 다른 속도로 자라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자리 잡거나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7장 7절 하반절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감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며 이 책에서는 네 번 더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매일의 기도에서나 다른 신자들과의 대화에서 감사를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경건한 사람 중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포함하며 저는 디모데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당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난 소위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경우에 그들은 여전히 성경에 하나님을 그들이 한때 숭배했던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신들이나 우상들이란 그들이 유용하거나 자신들의 간구에 응답했을 때만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니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든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자들이든 저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삶과 사역이 저와 제 가족에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의 삶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직업, 수입, 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넘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쓴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섣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의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그것을 주의하다 또는 그것을 보거나 바라보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또 사로잡다로 번역된 단어는 누군가가 납치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고 경계하고
또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들의 주요 표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직 10대였을 때에 제 가족에게 여호와의 증인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마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일 뿐이고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소득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 구원, 은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그들의 이단적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정 구절을 유리하게 왜곡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서 바로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의 만남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은 믿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될 뻔했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들의 속임수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 같은 이단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이비 종교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허하고 기만적인 철학을 경계하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 학문적인 연구로서 고전 철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용어로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주변 세계를 보는 방식,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사고체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고 번역된 말은 공허한 것, 진리와 가치가 없는 것이란 뜻이고, 거짓이라는 말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또 이를 종합하면 바울은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진리가 없는 공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전통이나 이 세상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8장 9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가치 있는 진리가 결여된 공허하고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또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철학이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전통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닌 인간이 만든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이 내용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이 무엇인지 더욱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와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 동일한 문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문맥을 알게 되면 아마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가치 있는 진리가 없는 공허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쓴 이유의 배경은 사람의 전통을 크게 강조하는 유대인이 종교인 유대교인데 저는 바로 바울이 이것을 가치 있는 진리가 없는 공허하고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사람의 수고에 기반을 둔 어떤 종교라도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공허하고 거짓되고 가치 있는 진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공허하지 않고 참이고 가치가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 자유에 관한 세 번째 요점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끝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의 끝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주셨는데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규칙과 규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나 사람의 수고에 기초한 종교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바로 누구도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먼저 바울은 9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 단지 일부가 아닌 전부,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골로새서 1장 19절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골로새서 2장 9절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때에 바로 더욱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신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단 집단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탁월한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바로 그 무렵이나 그가 죽은 직후에는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이 모두가 악할 뿐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대천사장 또는 창조된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 또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 몸을 가지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바로 10절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의 전반부는 나중에 살펴보고 지금은 10절의 후반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심을 말해줍니다. 이두 가지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치자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권세에는 분명히 땅의 능력과 권세도 포함하지만 땅의 권세 이상의 하늘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분 영적인 존재들, 곧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는 아마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주권들은 그리스도인의 창조되었으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도 그분께 복종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모든 영적의 존재의 머리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과 땅 모두에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의 공허하고 헛된 철학과 가르침에 굴복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찾고 계십니까?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신조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매일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빈것 같고 공허하고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존하는 공허한 철학에, 헛된 철학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것보다 적은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삶은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오늘 구원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 웽. Let us stand to sing our closing hymn together. Hymn number 473, Fill All My Vision.